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고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삶을 가르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해진 목적지를 향하여 원하든 원치 않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숙명이라고 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해진,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갈 수밖에 없는 그 정해진 목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거쳐갑니까? 우리가 거쳐가는 그것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 그런 곳을 거쳐서 큰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아니 될, 거쳐서는 아니 될 그곳을 감으로 일생을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시조의 그 유명한 사임당 신씨는 자기 아들 이율곡에게 이런 시를 들려준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서는 안 될 곳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듯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아니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아니 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삶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가야 될 곳이라면 역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에는 영적인 결단도 있듯이 육적인 결단도 있고, 육적인 결단이 있는 것만큼 영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가야 할 곳 있듯이 영적으로도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성경을 대할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만, 내게 유익한 말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사건은 지금부터 4천년 전의 사건입니다. 4천년 전의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4천년 전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내 사건이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갭을 없앨 때에만 비로소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성경의 사람들의 이름에 내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셨다. 아, 그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들려주고 있다는, 내게 들려주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마음의 바탕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한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상열 목사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만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야곱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4천년 후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고 많은 그런 장소 중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8장의 자세한 기록을 먼저 이해합니다. 차남, 작은 아들로 태어난 것에서 항상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자기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죽으려고 하자 그것을 거짓으로 가로챕니다.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을 뺏긴 것을 안 이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내 형의 화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해 있거라 하는 그 말씀을 받다.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 창세기 18장 베델 루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서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비 집에 평안이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로부터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죠. 지팡이 안에 들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심히 큰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베델의 서원 창세기 28장의 약속을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키지 않았다기보다 아마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는 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워낙 악한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는 물에 새겨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곱.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대로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있듯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일로 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깜쪽같이 속습니다. 깜쪽같이 속죠. 아버지 요셉을 사나운 짐승이 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통곡을 합니까? 내가 음부로 내려간다고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아버지를 속인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가품을 받는 이 삶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심은 씨를 자기가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그것이 무엇,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다면 이 세상이 그나마도 남아있는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서있기 때문에 악의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으로 거두고 선의 씨를 뿌린 사람은 선의 씨로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많은 축복도 있었지만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 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뒤에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서서 그는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간증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일생일 수도 있지만 바로 4천년 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 그 자체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어디서 여러분 그걸 해결받을 수 있어요? 누가 그것을 해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해요.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환자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약이 있어요. 필요한 처방이 있단 말입니다. 약이라고 해서 아무 약이든지 그에게 투여할 수 없는 거예요. 주사라고 해서 아무 주사나 그에게 투여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수많은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물을 파도 물이 있는 곳에 물을 파야 거기서 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던 야곱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내려가 보면은 자기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가정적인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기억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무슨 뜻입니까? 옛날의 일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다시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 베델의 사건을 다시 기억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망각 속에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까지도 잊어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때로는 간사하게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셨고 또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찾아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이거죠. 세상에서는 찾아가요. 찾아갈. 어느 한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정반대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비교 안 되죠.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창세기 28장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35장까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야곱은 잊고 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잊고 사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 여인은 그 낳은 자식을 잊을 줄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통의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가 이 빚도기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지만,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주셨다고 하는 이 강한 믿음만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잊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잊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스스로 베델을 기억하지 못할 때 환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베델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제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창세기 28장 이후 창세기 35장까지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 그 환란을 겪은 다음에 그는 창세기 28장의 사건이 다시 생각나게 나의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는 이것이 그의 고백. 만약 야곱이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면 아마 그 일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르게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큰 환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옛날의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새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에 부쳐 쓰러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내가 승리만 있더라도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건 환난 속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교훈을 삼아, 야곱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모델을 주셨는데도 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배대기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배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삶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한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2절에 보면은 야곱은 베델을 기억하여 그리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어떤 것을 정리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즉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의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우상을, 우상 이방 신상을 strange gods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상한, 이상 낯선 그런 신들, 여기서는 소문자 가세 S자를 붙여서 복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모든 신들, 그것을 버리라 하는 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오리지널이고 이것도 오리지널이고 이것도 오리지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오지리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뭡니까? 다 모방이에요. 진리도 하나밖에 없고 종교도 하나밖에 없고 신도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신이 이 세상에 수천 개 수만 개라고 합니까? 누가 이 세상에 종교가 다 똑같다고 말합니까? 우상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했으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대로 온전히 의지할 때, 온전히 의지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 의지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무엇보다도 우선 의지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 혹시 하나님 이외의 다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느냐 말.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하나님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무슨 뜻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셔서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고통으로 끌어넣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 바뀌어요. 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날 가정에, 오늘날 사회에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시끄럽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생각을 바꾸셔. 당신이 변화되면 됩니다. 당신 삶을 바꾸셔. 당신 행동을 바꾸셔. 당신 말을 바꾸셔. 이러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내 가정은, 내 교회는, 내 사회는, 이 인류 사회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을 생각을 정결케 하고 생각을 바꾸고라는 말. 모두가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어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모두가 자기 생각을,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노력하면 가정, 교회, 이 사회, 이 인류 역사는 바뀌어지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 하려고 보면 그게 참 안 돼. 그러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단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단이란 말.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결단의 노력이 없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울이 고백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단의 연습. 우리가 이런 결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우리 개개인의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만 변하면, 내 생각이 변하면, 내 말이, 내 행동이 변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정리합니까? 의복을 바꾸라고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생활이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고 생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좌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내 삶은 저절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저절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은 이웃을 향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내 이웃에게 좋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내 이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란 말. 믿음과 생활은 그래서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어디까지, 우리 생활이 어디까지 바뀌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Follow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셔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복을 바꾸는 생활,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제
집안 사람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주니까 야곱은 그 세겜 근처 상순이 나무 밑에다 묻어버렸다. 결단이에요. 결단. 자기가 지금까지 애끼고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거 모든 것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세겜 상순이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 결단입니다. 결단.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안 결단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크면 클수록 그 결단에 따르는 축복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왜 받지 못합니다? 바로 신앙의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기 가도 좋고 여기 가도 좋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결단은 어렵지만 결단이 클수록 축복도 크다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야곱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을 상순이 나무 밑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자기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결단에 의한 그 야곱의 결단에 이은 하나님의 축복은 즉시 나타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베델로 향해서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간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말. 그런 결단을 하니까 그런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지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1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귀한 결단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삶을, 생각을, 가정을,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모든 계획하는 것, 손을 들어 하는 생업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것 이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복음 전파의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1년 동안도 우리들이 모든 가정과 심령과 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들이 사업체 위에 손을 들어 하는 생업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 이제 금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정말 우리 주님도 흐뭇해하실 정도의 많은 신앙의 결산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4장을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악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소리가 진 모든 썸에게고 근심 것은 없으므 올라가 올라가 독소리가 진 주 악무하는 자 수악마는 자 수악마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악마는 자 걸어가 걸어가 독순치 않네
길을 잃은 영대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위곤치 않네 전성 모양하여 멸령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익수리 가지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빅수리 같이 주앙문장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쓰리고 아픈 고통을 다 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승리 삶을 살도록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야곱의 삶을 교훈받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즉 배대를 기억하며 축복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계획하는 범사와 손을 들어하는 생업과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믿음 교회 그리고 이 시간도 전세계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